2024학년도에 4개 사관학교 육사, 해사, 공사, 국간사를 지원하는 우리 수험생들. 자, 물론 이제 그 단초가 뭐냐면은 6월 16일부터 26일까지 일단 원서를 내죠. 원서 접수하면서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게 바로 지원 동기서. 그래서 이제 해군사관학교가 이제 올해 4년차, 이제 공사, 육사, 그다음 국간사가 3년차인데, 일단은 뭐 항목이 해군사관학교 작년까지 항목이 3개인데 올해 2개로 줄였죠. 공사 육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2개 항목이고, 국간사는 작년과 똑같이 3개 항목 그대로입니다만은, 글쎄 뭐 지원 동기서다. 자기소개서하고 지원 동기서가 차이가 뭐냐?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어때요? 스펙이죠, 스펙. 스페시픽, 분명한, 형용사로 스페시피케이션, 분명한 것. 그걸 줄여서 그냥 스펙. 그래서 스펙이란 게 어때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사실, 팩트니까. 어때요?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어때요? 자기를 소개하는, 뭐랄까? 자기 상품 소개서죠? 그죠? 지원 동기라고. 동기가 뭡니까? 모티브. 그죠? 동기라는 것은 객관적인 것도 있지만 어때요? 거기에 이제 약간 그 주관성도 가미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체적인 의지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원 동기서 할 때 동기라는 게 어때요? 한자. 그죠? 동기. 모티브. 마음이 움직이는 기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동기? 잠깐만 어때요? 갑자기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사관생도 생각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본인이 직접 간접으로 체험했던 게 근간이 되면서. 여러분 군대 생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그럼 어때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보면 어때요? 주변에 부모님이 제일 지근거리죠. 자라면서 또 성장하다 보니까 내 형이 있고 누나가 있어. 그죠? 동생이 있어. 또 하다 보니까 어때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어? 고등학교 되니까 갑자기 나는 생각지도 않은데 갑자기 아우 제복 다 멋있게 입고 있는 생도들이 와가지고 쫙 하니 있죠? 5월달에 중간에서 끝내 생도들이 쫙 가서 쫙 갑바 폼 잡고 말이야 딱 하냐 해가지고 설명이나 해줬는데 야 원더풀 투더풀이야. 그죠? 또 내가 우연히 말이야, 공군사 주관으로다가 이제 한번, 뭐랄까, 모형 비행기, 그죠? 대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의 없어졌지만, 대회가. 자, 그 다음에 어때? 중학교 때 우연히, 어때? 아빠가 이제 옛날에 사관학교 장교였다고 그러는데, 얘기는 들었는데, 우연히 말이야, 어때요? 아빠 사진첩을 보니까 생도 때부터, 옛날에 보니까 이제 막, 뭐랄까, 삼사관학교 있죠? 응? 할아버지가 또는 삼사관학교 체육대회가 있었단 말이야. 그때 보니까 럭비부 주장이었어. 와, 할아버지가 참 대단했구나. 그걸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죠. 어찌됐든, 제가 지원하게 된 어떤 주관적인, 개인적인, 물론 거기는 당연히 자기소개서 전제로 하죠. 스펙이 전제로 되죠. 근데 또 하나 여러분들 있죠. 일단은 1차 시험 합격하면 2차 원서를 낼 때 말이죠. 나중에 있죠. 방첩사령부에 입력을 하는 4개 항목이 자기소개서 따로 있습니다. 아주 약식이죠. 지원동기서보다는 약간 버전이 좀 압축이 되겠습니다. 4개 항목인데. 그러니까 지원동기서 이건 뿌리가 되는 건 있죠. 일단은 방첩사령부를 이제 제출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사관학교에서 그걸 그대로 면접으로 활용하잖아요. 여러분 알 수 있는 길이 생기부야. 생기부인데. 생활기로 물을 보겠지만 생기부가 있죠.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때요? 좀 약해. 그래서 생활기록 내용이 어때? 다 100%가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니야. 학교 선생님 메꿔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때? 스카이대나 일반 대학도 생기부 갖다 이거 그 최근에 난 면접 구술할 때도 많이 진정성을 가지고 보지는 않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생기부를 또 생깔출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을 잴 수 있는 어떤 가장 우선적인 장치가 뭐냐? 지원 동기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스스로가 어때요? 이 항목에 있죠? 이따 사관학교 뭐 다 항목 다 확인하고 중요한 건 여기 나온 것처럼 말이죠. 일단은 합격 사례를 갖다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작년에 우리 학원 통해서 합격했던 합격생들 겸본들 있죠? 현재 생도생활 1학년들입니다. 아무래도 그걸 보는 게 가장 저 바로움터가 되겠죠? 저희는 말이죠. 일단은 직접 참석지도를 해주는 것은 어때요? 우리 저기 수강생들 무료로 그야말로 어때요? 많은 품이 듭니다.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고 쓰기 참 어렵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멘토링 해주고 초안 있죠? 쓰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합격생들의 견본들을 저희가 많이 보여줄 겁니다. 워낙에 지금 합격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어때요?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 스스로 기획을 하고 저희가 살짝 어때요? 어드바이스 해주면서 여러분 1차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시간 허비하고 막 머리 지진다고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관학교 지원동기서 쓴다고 부모님들이 막 여기저기 정신없이 그런 분들도 계세요. 밥을 못 주무신다 막 걱정되니까. 그죠? 자, 그런 거 아시고 그나마 이 영상을 통해서 있죠. 자, 일단 저희가 육사, 해사, 공사, 국간사 별도로 있죠. 일단 어떤 진로와 비전 포부, 그 다음에 지원동기서 각계로 다 해줬습니다만 이건 4개 사관학교를 다 모았어. 육사에서 공사, 국간사 있죠. 여러분들이 있죠. 내가 육사를 지원해드려도 물론 항목은 거의 뭐 학교만 다르지 말이죠. 어때요? 또 진로 거점만 좀 차이가지. 어때요? 장교가 된다, 사관성도가 된다는 DNA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육사, 그 다음에 해사, 그 다음에 공사, 국간사로 해서 일단 학교별로 로드맵,
학교 육사나 사관학교를 어때요? 하나의 가져야 되는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되는 사실. 아울러 말이죠. 어떤 지원 동기서, 자 작성 기준 항목별로, 그다음에 사례들. 작년 학교에서 견본 있죠. 여러분 터치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청취해 보시고, 나는 어때요? 아 국간사가 제일 뒤야?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육사, 회사, 공사. 공사 세 번째죠? 그럼 육사, 회사 그럼 참고로 들어봐. 국간사 그럼 들어보고, 그죠? 육사 지원자들도 뒤에 회사, 공사, 국간사 사례들 있죠? 접근하는 툴 같은 거. 어때요? 많을수록 좋잖아요. 여러분이 주인공 되면 여러분이 디시전 메이커야, 그죠? 부모님이 아니란 말이야. 부모님이나 지인들은 어드바이스, 그죠? 멘토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성취하시고, 약간 길 거야.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있죠? 어? 자, 참외 깎아 먹으면서 편한 마음으로 들어도 관계없단 말이죠. 저는 스카이프 교육 대치동 본원 서초 방배원 노환기 원장입니다. 저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하고, 저도 이제 공군 학사 장교로, 어때요? 4년 졸업하고 이제 장교 시험 봐가지고 다녀오는 40개월 근무하죠? 3년 4개월. 학사 장교입니다. 장교 중에서는 학사 장교. 여러분 정규 사관학교 나온, 어때요? 그야말로 장교 중에 장교. 진짜 장교죠? 학사 장교는 이제 뭐 진짜 장교입니다만은 좀 약간은 여러분보다는 진성은 아니고, 그죠? 약간 이제 병사, 사병으로 가기 좀 졸업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현재 그런 경우인데, 장교생활 짧게 해봤지만 그래도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장교의 어떤 역할이 크다는 거, 중추라는 거, 그죠?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정규 사관학교 출신들에 대한 어떤 나라에서 처우랄까, 또는 국민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엄청 큽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어때요? 분단의 상황이다 보니까 있죠? 장교의 길, 군인의 길, 그죠? 직업군인의 길, 확실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없지 않아 있죠? 군마다, 그죠?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어때요? 일단은 합격하고, 어때요? 입학을 하는 순간부터, 어때요? 예비 군인 공무원으로서 준사관 대우를 받죠? 부사관 위에니까, 부사관보다는 약간 위에 어떤 그런 호칭을 붙죠? 준사관이에요, 준사관. 자, 그래서 말이죠. 일단 우리 예비역 대령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육군, 해군, 공군 대령들, 또는 해군 중령들. 자, 이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2차 면접할 때 완벽하게 대비를 해줍니다. 자, 예비역 어때요? 육군 대령, 주정 대령, 육사 40분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 100명 해군 대령, 어때요? 해수 40분 졸업했습니다. 최관상 어때요? 공군 예비역 대령, 공사 30분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 김희주 해군 중령 예비역. 해서 39기 나왔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있죠? 지원 동기서도 스크린 다 해줍니다. 참석을 할 때. 다만 이제 면접이나 지원 동기서, 그 다음에 어때요?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은 어때요? 자, 교육청에 정식으로 진학 컨설팅 인간한 아카데미에서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치동 보는 서초 방배원 스카이프 교육 직영하고는 1차 중심이고요. 수능 중심이고 논술 중심입니다. 이제 맨 처음에 지원 동기서 이런 것들은 송파케 본사 가락시 정력 있죠? 그 직영 학원이 있습니다. 스카이프 직영. 거기서 이제 면접과도 진행하죠.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진행합니다만은, 이나저나 일단 학교별로 국가간 안보반, 인적성, 가치반, 외적 태도, 자세. 국가간 안보반이 학교마다 다를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공통이죠. 다만, 자, 가치관이라가 지향하는 점, 그죠? 이런 점. 물론 개인의 가치관도 있지만,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된 로망의 어떤 그 모티브가 뭔지, 아까 얘기했죠? 모티브, 지원 동기, 동기의 모티브가 어때요? 마음이 동했다, 마음이 움직여서, 어때요? 결국 지원하게 됐죠?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아무튼 개인적인 차원, 그 다음에 어때요? 사회적인 차원. 우연히 말이야, 일단 때가 되니까, 올해는 유달리 공군사관학교에서 학교장 추천 5명까지 하게끔 새로 전형이 생겼죠? 국간사도 원래 2명인데 1차 합격자에 한해서, 근데 올해 국간사 4명 추천받고 1차 시험 전에, 어때요? 학교장도 받아라, 그죠? 자,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께서 우연히 최혁 선생님이 나한테, 너 사관학교 한번 지원해봐. 너 보니까 운동도 잘하고, 그죠? 체력도 좋고, 그 다음에 굉장히 남자답잖아, 그죠? 또는 학교에서 여학생인데 말이야, 일단은 체육선생님께서 그래 너는 굉장히 좀 리더십이 좋으니까 사관을 지원해봐, 이런 것도 지원 동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개인차가 다 있잖아요, 그죠? 필연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생도가 되겠다고 마인드 먹은 학생도 의외로 있습니다. 군 자녀들, 그죠?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또는 어때, 부사관으로서 오랫동안 군생활, 직업 군생활 하면서 여기저기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특히 육군들. 그래서 제가 경험한 학생 중에 저 육사 나와서 군 자녀인데, 장군 자녀인데, 장교 자녀인데, 장군까지 됐었죠? 이사를 16번 했다거나? 아유, 그러니까 뭐, 아무튼,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러면서 완전 이골이 났다. 그렇지만 그것이 인생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다. 그런 얘기를 합시다. 자, 필요합니다. 우선. 자, 일단 말이죠. 이분들이 훈육해주고, 사관생도나 아까 얘기대로 준사관으로서 어찌됐든, 어때요? 생도 1학년 때부터 1학년, 물론 제가 1학기 때가 좀 고생스럽죠. 아무래도 쫄병이니까, 사관학교도 군 조직입니다.
그죠? 준사관의 대우로 받는다. 그러니까 매월 어때요? 품위 유지비 주잖아. 1학년 1학기 때부터. 그래서 한 달에 있죠? 100만원 조금 안 되지만, 아무 그래도 꽤 많은 비용. 먹여주고, 재워주고, 의식주 다 해결해주고, 학비 다 대주고, 안 그래도 사관학교 얼마 줬습니까? 국비로, 그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매년 사관학교가 뭐 평균 뭐 10% 내외로 뭐 좀 학교를 뭐 또 자퇴한다, 퇴교한다. 자, 그런 경우를 보면 참 안타깝죠. 근데 묘하게 좀 자부심을 가지는 게, 제가 한 지금 벌써 한 20년 가까이 사관생도 양성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일단 올해가 12기로인데 아카데미인데 공식적으로. 저 지금까지 우리 제자들이 좀 꽤 많이 합격을 하고 이제 입교를 했는데 자퇴생을 거의 못 봤어요. 그죠? 거의 뭐 재정년인간 자퇴했다는 생각 두 명인가 세 명, 봤구나. 야, 근데 좀 나머지 대부분 이제 학교 생활 잘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진성 마인드로 이렇게 저희 같은 전문 아카데미에서 1차 공부하고 제대로 2차 면접하고 그래도 한 1년 내지 6개월 정도 전으로 공부했던 수험생을 뭐, 야, 그래도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건데. 자, 아무튼 장군은, 장교는 소위, 그죠? 중위 대위 위관, 영관, 소령 중위 대령, 그 다음에 장군. 자, 원스타부터 별4개 대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장군들을 보다 장관급 장교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느 일부 학생들은 이제 뭐 소령까지만 장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왜냐면 중령은 대대장, 대령은 연대장 그러기 때문에 용어가 바뀌니까 장교가 아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참고로. 자, 공통적으로 이제 상관 지원 동기, 모티브, 주관적이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진로를 탐색을 해야 됩니다. 진로 탐색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는 거야.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진로 탐색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내가, 어때요? 사관학교 생각했다. 일반 대학이 아니고, 이래서 내가, 어때, 사관학교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있죠. 육해공별로 이제 비전과 포부 다르죠. 학업 수행 계획, 군별 잠재력이 다르죠. 전문성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참고로 말이죠. 일단은, 저, 3호선 대치역 쪽에 육군사관학교 작년에 해서 올해도 있죠. 크게 지하철 광고, 크게 포스터를 엄청 큰 걸 붙여서 신입생 생도를 모집하는 이 보고, 아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진에 담았어요. 저희 학원 대치동포는 어때요? 3호선 대치역 2번 출구 있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운 육사 생도 선발 포스터였습니다. 자, 어찌됐든 참고하시고. 자, 지원 통지서 면접의 어떤 가이드라인은 중요한 건, 지원 통지서는 종지에서 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점수 주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이 지원했어. 그럼 1차 합격을 했어. 2차 면접하죠. 워낙 이제 학교장 추천도 그렇고, 면접 비중이 워낙 큽니다. 자, 사관학교에서는 왜 면접을 왜 강하게 하냐, 그죠? 압박감 느낄 정도로 왜 강하게 하냐? 지원 동기가 명확한가를 왜 따지려고 그러냐? 응? 입교 의지가 확실한 걸 왜 따지려고 그러냐? 4년간의 생도생활 제대로 할 건지, 군 조직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인 절도가 있고 어때요? 결단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안 그래도 특히 간부란 말이야. 그죠?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병사가 아니란 말이야. 초급장교 때부터 해가지고 초급장교는 보통 대위 밑에를 초급장교라고 소위 중인데 그런 걸 위해서 어때요? 시드를 갖다 제대로 심어야 돼요. 씨를 심어야 돼요. 4년 동안에. 그죠?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의지와 자세와 그 다음에 다음은 가볍게 격려라도 해보는 거, 그죠? 가볍게 걸으면서 외적 자세, 그죠? 자, 한마디 박력이 있는가, 자, 이런 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원 동기서를 미리 내라고 그래요, 생활기록부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약하기 때문에 지원 동기서를 미리 내놓으면 어때요? 일단 2차 면접 때 완벽하게, 그죠? 그걸 갖다 미리 다 개인별로 해체해서 어떤 질문 할까? 1차 합격이 되고 나면 이제 그런 거 분석하겠죠? 1차 떨어졌는데 어때요? 분석할 이유가 없죠. 사관학교에서. 여러분 1차 시험 구경수 있죠. 7월 29일 보는 거 안 되면 다 싱이잖아요. 아무 소용없죠. 신검, 체력, 검정, 면접할 다 기회를 안 주잖아요. 배수별로. 자, 그래서 말이죠. 일단 중요한 개인적 차원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일반대학, 교육부 소관의 일반대학이 아니고 왜 국방부 소관의 4개 사관학교입니까? 특수목적대학, 특수대학이죠. 육군 장교를, 공군 장교를, 조종사를, 해군 장교를, 간호 장교를 양성하는 목적, 특수목적 대학이니까 특수대학이라고 그래. 경찰대학은 행정안전부 소관이죠. 그러니까 합격을 해도, 상업경찰대 합격을 해도, 어떻게 교육부 산하에 바로 수시 6개 합격해서 정시 지원 못하는 그런 발목 잡기는 없잖아요. 경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참고로. 그래서, 이나저나, 일단은 말이죠. 사관학교는 4년간 모든 게 국비로, 그죠? 나라에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고마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합격을 하면은. 오케이? 4개 사관학교 중 왜 한 곳인가, 그죠? 지원 사관학교의 관심도, 어때, 사관학교 지원 마인드는 진성인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도 책을 통해서, 또는 영화를 보고, 연평해전 같은 영화를 보고, 그죠? 강제구 소령의 일기, 육사, 오케이? 그 다음에 설명회를 통해서, 가족 주변의 인척, 그죠?
근데 생도 선배들이 와서 설명회를 통해서, 그죠? 학교 방문해가지고, 어? 또는 아는 선배가 생도인데, 어때요? 저한테 권유를 해서, 또는 학교 선생님 권유해서, 이런 것들 개인적 차원이죠? 절실함으로 기울인 노력들, 과정, 오케이? 1차 시험 준비, 학과 시험 준비, 체력 준비, 특히 아무래도 사관은 게 체력이 중요하겠죠? 독서,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으로는 어때요? 공적인 차원인가? 학교장 추천을 받았는가? 사관원 견학 경험이 있는가? 행사 체험이 있는가? 천안함, 전쟁 발목원, 천충원 이런 데 어때요? 좀 한마디로 체험이 있는가? 견학 경험이 있는가? 그 다음에 전공 분야는 뭐 하고? 나중에 있죠? 어떤 활동을 하고 싶고 스포츠를 뭘 하고 싶은지? 어느 분야에 전경을 타고 싶은지? 진로죠? 진로 비전 포부입니다. 지원자의 가치관, 국가관, 관심 있는 안보, 시사 이슈, 최근의 이슈. 자, 간단하게 이따 터치해드릴 테니까 확인해 봅시다. 무사관학교별로. 자, 그래서 그렇게 오시고. 자, 먼저 육사. 올해 84기입니다. 여러분들 활수하게 지원하죠? 우리 예비역 육군대령 육사 42기 졸업한 이분이 바로 어때요? 비전과 그 다음에 포부와 관련된 육사 지원, 육사 생도, 육군 장교의 생활들 있죠? 일단은 영상, 별도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이미, 자, 유튜브에 어때 영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합한 내용을 통해서. 이분이 여러분들 면접을 책임질 겁니다. 이분이 여러분 지원동에서 첨삭을 책임집니다. 자, 이것도 어떤 코리아 밀리터리 아카데미, 어때요? KMA 육군사관학교입니다. 자, 지인용이 이제 육군사관학교의 바로 교훈이죠. 자, 육사에 대한 관심도. 자, 무라카를 아십니까? 육사에 대해서 아는 게 뭡니까? 뭐, 무라카야. 육사함피 안내가 돼 있어. 원래는 어때요? 자, 밀리터리 아카데미죠. 자, 밀리터리 아카데미인데 어때요? 약간 스페인식 발음으로 누가 하는 거야? 이게 회자가 되다 보니까 무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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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대요? 그러니까 모자 올리고 육사 생도 응원가죠? 무라카 무라카 무라카, 그죠? 육사 응원가 무라카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심도입니다. 그죠? 또는 많은 생도들이 어때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의식을 할 때 무라카 무라카죠? 이런 의식을 하는 절도인 행동을 보면서 육사가 참 멋있구나 생각을 해서 지원했다. 이것도 동기가 되는 거야. 모든 게 시드가 됩니다. 참고로. 오케이? 자, 육군사관 330일 선발이죠. 뭐 전향에 다 아시는 거니까. 금년도에 남학생이 이제 원래 문이과가 5대5인데 남학생 TO를 이과를 5% 늘려서 55, 문과가 45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장 주 5명이죠. 재학생 졸업생 관계없이. 작년까지는 재학생 3명, 졸업생 2명 한정인데 올해는 그 경계가 없고. 그 다음에 있죠. 일단은 학교장 추천이 30위였는데 올해 5% 늘었죠. 우선 선발, 순위 안 들어가죠? 적성우수도 35%. 적성우수는 이제 학교장에서 받지 않은 경우죠. 5% 늘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70%고, 그 다음에 특별전형이 5%고, 종합선발이 작년에 35%인데 10% 줄이고, 우선 선발로 넘겨졌죠. 우선 선발이 늘었다는 건 바로 뭐냐?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즉, 남학생 5배수, 여학생 8배수인데, 합격했다는, 1차 합격했다는 건 능력은 인정받았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때요? 면접 있죠? 워낙 비중 세죠? 640점. 요거에 하나의 토대가 되는 게 지원 동기사야. 미리 제출하잖아요. 입력하면서. 이제 원서 접수할 때. 그걸 가지고 가장 복원하고 있다가 1차 딱 합격자 발표되면 어때요? 합격자들 지원 동기사 딱 모아가지고 개인별로 딱 어때요? 평가관들이 분석을 합니다. 요걸 가지고 면접할 때 당연히, 그죠? 3년차 이제 올해입니다만은.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그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체력 검정에 개인적인 거니까 다음은 체력 검정 방법이 다섯 종목으로 바뀌었죠. 작년까지는 어때요? 1500m, 1500m, 윗몸 이렇게 판독인데 이건 주로 어때요? 자, 인내력, 그 다음에 어때요? 지속성, 그 다음에 어때요? 좀 근력을 주로 봤는데, 자, 금년도부터는 약간 뭡니까? 이제는 어때요? 육군도 배낭매고 청리행군하는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디지털화 되고, IT화 되고, 그죠? 신속성, 속도잖아요, 속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상대 악력, 쥐는 힘, 어때요? 포를 갖다 쏘는 역량, 그 다음에 교차 잇몸 일으키기, 신속성, 기동성, 그 다음에 어때요? 20m 왕복 오래 달리기. 약간 이건 뭐 지속성 인내심 필요합니다만은 요게 이제 합격 그런 기준이죠. 심도 왕복 달리기, 제대로 몰리뛰기 이렇게 다섯 종목 이제 측정을 합니다. 자, 전형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는 거니까 면접은 이제 7개 항목인데 어찌됐든 말이죠. AI 면접은 이제 2차 면접 1박 2일로 할 때 그 전에 이제 적이라죠. 면접 기간입니다만은 12개죠. 플러스 예학생조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육사라는 건 어바웃으로 핵심만 복수학위제죠. 사관학교는. 자, 그래서 일단 군사학위라는 공통적으로 배우는 학위 하나 하고 4년 뒤에 문이과 따로 있죠. 자, 문과는 어찌 됐든 말이죠. 자, 문학사, 이과는 어때 이학사, 공학사 이렇게 학위. 일반 대학하고 민간하고 똑같습니다. 4년째 공부하는 것은 전공 분야, 그죠? 다만 이제 군사학위라는 군 의식과 군 훈련이 있다는 거, 그거 외에는 민간학교하고 똑같죠. 자, 문이과계 이렇게 총 교양 과목, 전공 과목이 나눠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문과는 국제관계, 안보, 법학, 리더십, 심리경영, 군사사, 군사영어, 군사인문, 그 다음에 응용경제, 지역학, 프랑스, 독일, 스페인, 중국, 일본, 러시아, 아랍 등 지역학,
이런 전공 과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과는 응용물리, 응용화학, 그 다음에 운영분석, 사이버정보학과, 토목환경공학, 토목환경, 무기시스템공학, 무기기계공학, 전자공학, 그죠? 어때요? 일반 대학보다 아주 첨단화된 이과과가 무지 많아, 그죠? 그래서 이제 15개 전공, 24개 트랙에 바로 일반학 전공 과정이 있다. 자, 그럼 어때요? 지원 동기서 쓸 때 나오잖아요. 어떤 전공이나 이런 걸 하고 싶은지, 4년간의 학업 계획, 4년간 생존생활 계획 나오잖아요, 그죠? 이럴 때 필요한 게 이소스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군사학 전공이죠? 공통입니다. 4개 영역 플러스 군사 이론과 군사훈련인데, 국방전략, 지휘관리, 군사과학, 군사공학인데, 어찌됐든 군사 학위를 2개를 준다. 복수학위죠. 복수학위죠. 졸업 진로는 졸업과 동시에 2개 학위를 받는다고 그랬죠. 육군 소속에 임관합니다. 전투 전문가로서 또는 국내 대학에. 근데 이제 위탁교육을 많이 가죠. 근데 위탁교육은 보통 대위 때, 중대장을 마친 뒤에 보통, 외부 기관에 파견한 거라 일단 위탁교육을 갈 수가 있죠. 대위 때까지는 어때요? 육군의 질서 속에서. 그리고 이제 어때요? 5년쯤 지나면 이제 어때요? 좀 전역할 기회를 준다고 해요. 선택해라. 그렇지만 대부분이 장기복무 당연히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기술 분야, 해외 어때요? 국제 전문가로서 어때요? 군사협약 또 이런 데서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졸업 후 진로는 어찌됐든 말이죠. 아까 얘기했던 인간위에 계급별 군사교육, 그죠? 야전부대에서 지휘관 참모로서 역할을 쭉 하다가 의무복무, 졸업 후 의무복무는 10년이래요. 본인만이 5년째 전역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인관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 결란평가가 8개 전투평가와 4개 행정평가네. 보병, 보병기갑, 공병, 정보, 정보통신, 방송, 항공. 4개 기술평가, 화생방, 병기, 병참, 수송. 병참은 군수죠. 4개 행정평가, 인사, 군사경찰, 헌병이죠. 재정, 공보, 정훈. 1개 특수평가, 의무행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최소한 졸업 후 진로, 지원 등에서 기록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도 팩트체크를 해둬야 됩니다. 나중에 진로 계획이 바뀌더라도 일단 들어갈 때는 관심 있는 분야,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생기부 대용을 잘 보고 있잖아요. 생기부상에 좀 특기사항으로 많이 기록된 것 중에 조금 연관성이 많은 있죠? 진로 분야 있죠? 요걸,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는 꿈이 있을 거 아니겠어? 물론 군인이죠. 군도들, 민간, 사회처럼 똑같이 역할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런 거 고려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필수교육으로서 이제 선발 과정, 전문교육 있죠? 국내외 해외 위탁교육 석박사, 기타 국외 무관으로 갈 수 있고, PK의 평화위주군, 맞죠? 자, 등등, 이렇게. 자, 참고로 있죠. 도서도 참고할 수 있죠. 영웅, 김용옥. 오케이. 자, 6.25 전쟁 때 재미고표로서, 미국 육군 장교로서, 그야말로 6.25 전쟁에서 그야말로 희생을 한, 참된 육군. 그죠? 자, 여러분들 육사 선배는 아닙니다만은. 자, 영웅, 김용옥 대령. 관련된 책이나 도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인 이야기, 위기를 쳐다보는 제국. 이런 것도 한 번쯤은 기회 되면, 그죠? 이런 도서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이번에 지원동기서 할 때 힘들면 여러분들 있죠? 나중에 저기 면접할 때라도 육사 지원동기서 600에 천자인데 항목이 두 개죠? 육사 지원하던 동기 또는 계획을 모시고 육수나가는 학교에서 어떤 노력과 준비를 했는가? 이런 항목의 기준. 자, 먼저 말이죠. 자, 신문기사, 뉴스자판 학교 학생의 모습도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사례가 중요한 건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묘사. 그죠? 지원동기사님만큼 구체적 스토리 전달을 통해 본인의 동기를 명확하게. 그죠? 여러분만의 어떤 거 생각했던 바, 육사라는 진로를 생각하면서 탐색, 여러분 스스로 내면에 또는 어때요? 외면에 어떤 탐색을 하는 과정이죠? 탐색, 탐사해라, 탐사. 학습, 구체적으로, 그죠? 과업수행, 역량, 했고, 어떤 식으로, 그 다음에 어때요? 동아리 활동, 또는 어때요? 요즘 보면 사관학교 동아리도 의외로 학교마다 의외로 인대가 많아요.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경험했던 내용들, 동아리 활동, 축제 경험, 이런 것들, 자별 프로젝트, 자, 지원자의 관심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죠? 사회 국가에 대한 이슈 관련된 거. 자, 그럼 말이죠. 1번 사례 있잖아요. 보시다 사례 A. 작년에 합격했던 지휘 출신 합격생 사례입니다. 어렸을 때 봤던 태양의 후예라는 어떤 드라마를 봤다. 꽤 그때 회자가 많이 됐죠? 거기서 있었던 장면들을 보면서, 그죠? 막연하지만, 오케이? 자, 그 이후에 군 관련 책들을 갖다 읽게 되었다. 자, 로직이 있잖아요. 순서가, 그죠? 자, 그럼 설명에 참석했다. 군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다. 오케이? 육해공 중에서 고민했는데 어찌됐든 말이죠. 자, 땅이기 때문에 육군이 중심이다라는 걸 느끼고, 그죠? 일단은 육군 장교가 되는 걸 꿈을 가졌다. 그 다음에 그 후에 바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어때요? 드론에 관심을 가졌다. 드론. 자, 근데 군대 드론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었다. 기가 막히죠? 이런 것들 본인이 실제 체험했던 거.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대부분 이런 경험이 없죠. 많이, 그죠? 그렇지만은 또 관련된 부분들이 찾아보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자, 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점, 또한 어때요? 선배님들이 학교에 왔더라, 그죠? 상관학교를 아니러 오셨을 때 설명회 참석을 했다, 이런 것도. 자, 그 다음에 토론 동아리도 있었다, 오케이?
근데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침략을 했다. 그죠? 이와 관련돼서 아이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면서 자, 사태 심각성을 느끼기도 했다. 그죠? 더 이상 어때? 전쟁에 참사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전쟁이 발발했다. 굉장히 어때요? 참 불행함을 느꼈다. 이거. 자, 또 다른 사례 있죠? 자, 나라에서 일하시는 아버지께서 어릴 적부터 세상에 구체적인 직업 밝히면 안 됩니다만은. 자, 그래서 아버지가 영화를 봤다. 어때? 5학년 때 연평해전을 봤다. 여기서 있죠? 모티브를.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체력적인 어때 균형감 회복을 해서 매일 어때요? 일어나 체력 근력 운동을 했다. 오케이? 군인에 관한 영상과 영화들을 찾아보면서 군인분들의 어려운 점도 애쓴 점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다. 그죠? 1차 시험 합격을 해서 본격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공부를 하면서 힘든 과목에 수학 점수 올리려고 노력을 했다. 그죠? 체력 훈련 1차 시험. 이거 노력의 과정이죠? 3학년 초 육군학원 사고를 설명해. 어때요? 육군장의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티브를 육사에서 찾기로 했다. 미육군의 파견군을 하고 싶다. 미래 진로 포부까지. 자, 두 번째. 포부 가치관 합격해서 어떤 상관생도 장교가 되고 싶은 포부와 계획을. 아까 여러분들 있죠. 세관학교에서 어떤 과가 있죠. 전공과. 그 다음에 어때요? 장교를 인관하면 어떤 장교를 인관하는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야까지도 다 이제 포함이 돼야 되는 그런 버전이죠. 이런 경우는 구체적인 비전의 제시가 중요한데, 아무튼, 여러 가지 장교, 병과, 어때요? 배우는 과목들.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자, 저희 부모님께서는 역사, 문화적 지식 쭉 간이 가면서 아버지께서 여행을 다닐 때 계획을 꼼꼼히 짜고, 그죠? 그런 아버지 모습이 참 존경스러웠다. 그죠? 초등학교 때 반장, 부반장 하면서 남들을 이끄는 법, 자신감을 길렀다. 중학교 때는 이사를 많이 갔어. 그죠? 교육관계에 어려움이 많았어. 그죠? 그렇지만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늠름한 모습을 되찾고 싶어 꾸준히 체력 단련했다. 체력 단련, 오케이? 등하시던 학업도 제대로 이제 수행하게 됐다. 오케이? 이런 것들. 자, 육사생들과 당당히 육사하령대 연방제를 산다면은 바로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을 놓아야겠지만은 성장한 제사를 미래에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들. 또 다른 합격생의 사례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적 지식과 생각 높이기를 바라서 어릴 적부터 여러 역사의 현장을 많이 데리고 다니셨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리더십을 기르려고 반장을 되기로 맞먹었다. 자, 교관계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찌됐든. 자, 그래서 말이죠. 참고로 있죠. 이거 있잖아요. 자, 이 사례는 일단은 자, 사관생도, 육사생도가 되어서 어떠어떠한 전공을 하고 어떤 장교가 되겠다는 그런 사례들에 해당이 됩니다. 사례들에 부분적으로. 육사입교, 전자공학 전공, 첨단전자 중학위 체계에 대해 심도 공부, 오케이? 체력단은 럭비 축구, 오케이? 구체적으로. 로봇 영화 중학위 개발 분야 전문 장교. 그 다음에 전자공학 전공, 마찬가지로. 자, 최종 목표는 어찌됐든 전장 체계에 강력한 군사력 가질 수 있도록 이바지할 것이다. 응용화학 전공, 그죠? 화학무기 터뤄에 대비하겠더라. 그 다음에 체력 단련, 강한 체력, 군사사학과에 지원한다. 전쟁의 승패 관련 군사전략 역사에 대해 배우면 AR, VR 등으로 첨단에 대한 현대지 이기는 전쟁의 전략, 연구하는 정책 전문가가 되고 싶다. 자, 그 다음에 생화학, 테러 위협, PKO, 평화유종, 유엔사나 군조직에서 전문성 발휘하고 싶다. 군수부자 조달하는 병창 관련 경영학을 전공하고 싶다. 오케이? 앞에 나와 있었죠? 전공? 웨스트포인트 미국 육사에 위탁교육 하고 싶다. 임관위에는 어때요? 일종의 현대전 대회생활 군수물자 운용 전략을 공부하고 싶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례, 육사입니다. 전공, 진로, 포부, 이런 걸 얘기하는 거라, 국제관계학 전공, 군사역의 전문가, 그 다음에 외국어 실력의 향상, 그죠? 그래서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어때요? 자, 육군장에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바로 어때요? 작년도 합격했다, 합격했다는 견본으로서, 일단은 어때 2번 항목에 대해서 언급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육사가 이제 딱 하니, 지원도 제출하고 1차 발표되고, 이제 면접을 쫙 했죠? 면접을 쫙 해서, 어때요? 국가 간 안보 간 대적권 동맹관 등에 관한 이슈, 국가 간 표현 논리성, 주도성 자신감, 이해력 포용력, 그죠? 그러니까 주도성 자신감, 이해력 포용력은 뭡니까? 자, 지원 동기서 쪽에서 언급된 것들이 많이 면접에서, 실제로 육사, 그죠? 준비 10분 하고 구술 5분 하는, 그죠? 이런 식으로 면접이 있었고, 자, 또 하나는 육사는 면접, 구술 면접으로서 이제 어떤 일정한 질문을 주고 읽고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어때요? 면접관하고 이제 응대하는 그런 것도 있죠? 또는 찬반의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면접도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지원 동기서가 뿌리가 되는, 그죠? 그런 면접이 실제로 작년도에 이루어졌다는 거 확인하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육사를 한번 정리를 쫙 해봤습니다. 육사.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죠. 회사가 이제 82기입니다. 어때요? 예비 우리 해군 중령, 자, 해사 39기로 졸업하신 분인데, 자, 이분이 말이죠. 어쨌든 해군 사관학교가 금년도 4학년을 대상으로 이제 해군 순항, 세계 일주 하는 거 있죠? 순항.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에는 그냥 141일 동안,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막혀 있었잖아요? 전 세계 일주를 한답니다. 지금 해사 4학년들이죠. 진짜 복 받은 친구들입니다.
저희가 제자들이 쭉 회사 들어간 친구들 4학년들이 뭐 입이 뭐 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 한 바구스 먹고 그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8월 28일에 갔다가 내년도 1월 15일에 돌아오니까 141일 동안 자 참고로 있죠 이번에 4학년 순항훈련에 141일 동안 3개월 한다는 그 뉴스를 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뉴스를 접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자, 그 다음에 있죠. 일단은, 출판사, 미들하우스는 출판 출간한 바로 해군사관학교를 저 29기로 졸업하신 바로, 어때요? 자, 교수님이 직접, 회사 교수로 계셨던 분이 직접 쓴, 어때요? 자, 대한민국 사관생들의 책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회사 지원생들의 큰 바로미터가 되는 그런 책. 그 다음에 역시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이죠. 초대 해군참모총장, 해군의 아버지입니다. 그죠? 이분에 관계된 바로 어때요? 책, 도서. 근데 인천 상륙작전 주도했던 바로 어때요? 자, 이 전쟁과 관련한 그런 소재들, 또는 영화들. 그 다음에 있죠. 청해부대에서 소말리아, 자, 일종의 해적들을 갖다가 퇴치시키려고, 지금 어때요? 노력하고 있는 바로 해군 청해진 파견부대, 그죠? 이런 것들, 얘기들의 활약상, 이런 것들, 아덴만 전쟁,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충분하게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해군사관학교에 바로 어때요? 생도교육의 체계. 그죠? 일단 교훈들. 진리로 가자,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 그죠? 지독체, 교훈.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어때요? 군사학에다가 일단은 육사체는 마찬가지로 하기. 근데 해군사관의 전공이 무지 많아요. 필수 선택, 필수 선택 있죠? 해군사 홈페이지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보시고, 관심 가지고 그 중에 필요한 것도 여러분들 서치해서 여러분 거로 생각하십시오. 그죠? 어찌됐든 말이죠. 공통, 사회, 인문학, 이공학, 외국어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대학 있죠? 몇 배 이상으로 좋은 과가 많고, 길이 많아요. 그죠? 졸업회 진로 같은 경우도 있죠. 다 나옵니다. 그죠? 일단 사업 진로는 다양한 선택 가능한데, 해군 장교 또는 해병대 장교, 그죠?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병과도 마찬가지죠. 그죠? 해병대, 항해, 기관 장교, 함정, 항공 장교, 전문병 장교. 그 다음에 잠수정도 이제 어때요? 이제 점차적으로, 여군도 이제 승격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자, 잠수정에 대한 뭐, 첨단화되는 추세에서 말이죠. 잠수정에 대한 일종의 바로 어때요? 자, 뭐랄까, 선택. 선택지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군상관학교 생도 생활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동아리 활동, 그죠? 스포츠 활동. 자, 그 다음에 어때? 학업 활동. 자, 그런 것들. 자, 많이 있기 때문에. 레크레이션. 이런 걸 뭘 하겠다. 이런 로망을. 자, 아무튼 말이죠. 해군사 교훈이 바로 이건 기반이 되는데. 자, 회사가 이제 학장 추천으로 20%, 그죠? 자, 면접 비중이 500점. 비교과 100점까지 600점이죠? 이게 전반적으로 어때? 어찌됐든 간에. 지원 동기사가 바로미터가 돼서 이제 면접의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일단 학교장 추천 5명, 그죠? 학추는 역시 이제 면접 비중이 크죠? 근데 일반 우선 전형이 60%고 종합선발이 20%입니다. 수능까지 가는 게 면접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어때요? 이런 걸 기절해서 여러분이 잘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해군사관학교 대면 면접 80%입니다. 1박 2일로. 근데 AI 면접은 이게 또 올해 금년 처음으로 이제 20% 점수를 부여한다고 그랬어요. 체력검정은 똑같습니다. 세 종목. 자, 지원 동기서. 작년에 세 종목인데 두 종목으로 줄였죠. 한 종목당, 한 항목당 600개 천자. 회사 지원 동기, 기울인 노력. 합격하면 어떤 식으로 사관생도 그 다음에 장교가 되고 싶은지.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1번하고 2번이 합성이 된 거라고 보면 돼요. 그죠? 다만 이번 항목이 별도 따로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마찬가지로 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그죠? 지원 동기 자 그럼 꿈을 가지게 된 어떤 모티브 모티브라는 게 아까 동기는 어때요? 약간 주관적인 측면이라고 했죠? 뭐 토론 동아리 여러 가지 활동 자 합격생 사례입니다 한국사 공부하면서 이순재독이 100여 넘던 일본수구를 12배로 격파했다는 소식 명량 대책 오케이? 자 일본 북군의 보급을 2000도로 끊어 경계를 멈추는 그러니까 한국사에서 배운 교과적인 지식을 활용하겠다. 그죠? 최근에 그러면서 시사적으로 러시아가 해군력이 약간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했다. 흑해적을 봉쇄했다. 그다음에 곡물, 철강 등이 수출을 못했다. 그죠? 그러면서 해상황 장보고까지 연결했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경접한 교과 지식과 체험과 그다음에 이제 뉴스와 그죠? 이런 것들 중학교 때 해병대 캠프 체험을 갔다 왔대요. 회사 입교,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싶다. 함정 장교 연결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죠? 아주 로직이 명확하죠? 그래서 경 항목까지도, 어때요? 승산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고 싶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 케이스, 어때요? 자, 육군사관학교 답사했어. 그 생도들이 갖다 열심히 의식을 하고, 행사를 벌이는 거. 그러다가 해군에 관심이 많게 됐고, 3면에 받아라는 거, 회사 지원의 어떤 모티브를 가졌다, 그죠? 그리고 수영을 열심히 했다. 헬스장도 꾸준히 다녔다, 그죠? 1차전 준비도 꾸준히 했다. 군사학 및 기계공학 배우고 싶다.
함정무기체계 전공을 배우고 싶다. 오케이? 이런 거 전공 과목들이죠. 잠수정 작전장교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SLBM 시험 발사를 한다. 그죠? 북한 해군 압도하겠다. 이런 꿈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항목은 성장병 가치관 분야죠. 자라온 환경, 본인의 성격에 대한 간단한 기술하고 일, 힘들었던 일, 극복을 어떻게 했어? 느낀 점, 변화된 점, 뭔가. 자, 일단 이런 경우는 말이죠. 형제, 자매, 가정으로 받은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진실하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입교 진로를 갖다 확실히 밝혀줘야 되니까. 자, 가치관 질문의 경우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일종의 뭐, 예를 들면 불가능은 없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말이죠. 표현되겠죠? 자, 그래서 말이죠. 일단, 삼남매, 자, 부모, 어때요? 자, 마치 자신의 식당의 식사처럼 저는 저를 믿고 써주는 사람들의 기대에 봉하시는 이가 되고자 한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의 동료와 스스로의 성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사를 토대로 해서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연히 미술련 가이드라는 책자를 왔다. 책. 어때? 별 한 개와 별 세 개짜리 식당의 차이는 이슬에 대해서 뭘 이야기를 따라갈 가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도서의 경험. 오케이? 그 다음에 기숙사 생활을 했다는 자신만의 어떤 경험. 그죠? 기숙사 생활. 아무래도 기숙사 생활이 굉장히 유흥하죠.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했던 사람들 기숙사 생활을 좀 있는 대로 한번 쓰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신 있다 이거야. 사관학 생도실들. 합격세계 두 번째 사례죠. 공동체 생활, 예의범절, 부모님의 어떤 가르침, 저 축구부 활동, 오케이? 축구부. 그 다음에 어떤 코로나 사태, 힘들었다, 무기력했다. 근데 어때? 이걸 운동을 하면서 이겨냈다, 그죠? 실제로 여러분 다 대동소이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해군사관학교 이제 어때요? 일단 항목 두 개 크게 봤습니다. 아까 이제 육군사관학교 1, 2번은 회사에는 1번으로 녹아있다고 그랬죠? 자,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어려움, 이런 게, 자, 일단은 해서는 정리됐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우리 공군 대령, 청원식 대령, 자, 해서 31기로 졸업한 분인데, 아무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쏘고 하늘에 바친다는 교훈이죠. 그 비전과 포부 있죠. 공사 관련된, 이거는 또 우리 청원식 대령님께서 영상 유튜브로 별도로 올려놨습니다. 모니터 해보세요. 응? 자, 75기가 올해 입학해서 1학년이죠. 그 다음에 72기가 올해 졸업했습니다. 4년 뒤에. 여러분이 76기입니다. 공사 76기로 지원했어. 자, 어찌됐든 말이죠. 이 최관석 교육학 박사님이죠. 31기인데 공군사관학교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 그 공군사관학교 생도대 인성교육처장, 운영처장, 체육처장을 하셔가지고 공사를 누구보다 많이 알아. 서울대학교 위탁교육 같죠? 교육학 박사 출신이십니다. 참고로. 자, 일단 참고로 KFA50 있죠? K방산의 주축인데 아무튼 폴란드에도 우리 공군이 어때요? FA50을 갖다가 수출한다. 방위산업. 이것도 공군의 자랑이죠. 또 이런 것도 이제 그다음 프라미스 작전. 최근에 어때요? 수단에서 이제 정부군하고 반정부군하고 서로 어때요? 내전이 벌어질 때 우리 교민하고 외교관들을 실현할 때 어때요? 우리 군 공군 수송기가 작전을 펼쳐가지고 성공을 했죠. 실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전 연도는 뭡니까? 이쪽에 바로. 자, 저기죠. 저기 작전. 자, 미라클 작전이죠. 아프가니스탄이 미군이 철수하면서 우리 아프간 교민도 한 300명 이상을 어때 우리나라 수송기에 실고 왔죠. 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소스를 활용한다. 근데 어때요? 공사 29기 출신이신 예비 공군 대령 조종사께서 조종사는 날 가슴에 날개를 난다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도서입니다. 이런 책도. 그리고 또 하나 공군사관학교 내에 가면 추모탑이 있죠. 추모지에 임택순 대기라고 공사 일기입니다. 공사 출신 첫 전사자입니다. 그죠? 6.25 때, 1953년도에 첫 전사자 임택순 대위. 그죠? 첫, 자, 희생자죠. 첫 순국 열사입니다. 공사 출신 일기로서 첫 전사자. 그 다음에 있죠. 공사 26기 박명렬 고 예비역 소령. 자, 고 박명렬 소령. 그 다음 박인철 대위죠. 공사 52기 고 박인철 대위입니다. 부자지간이죠. 부자지간인데 종수종사인데 두 분 다 어때요? 비행 작전 중에 상봉에서 사나운 분들입니다. 그죠? 자,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어때요? 선배들도 어떻게 보면 육군의 강제구 소령처럼이죠. 뭐랄까 소재로 여러분이 기억하고 또 기억을 해두면 그만큼 많은 도움을 얻을 것이다. 역시 학교 교훈이죠. 자, 공군사관학교 역시 말이죠. 으뜸인재로 양성하는 것인데 공사생도 생활강령 공사 10분 있잖아요. 10개 여기 단장 하나부터 쭉 하니 말이죠. 은이 겸비하라. 그죠? 여기까지 10개. 그 아마 공사생도가 지켜야 될 공사 10분이죠. 요걸 접하고 이런 것도 그죠? 지원 동기세 나중에 면접할 때 다 소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야 똑같습니다. 학위 받는 것은 군사학위에다가 이제 어때요? 문학사, 이학사, 공학사. 공사가 금년도에 전형이 엄청나게 변화가 많았죠. 학교장 추천으로 30%가 새로 생겼어. 없던 게 육사 학교장 추천과 비슷하죠. 다만 이제 육사는 35%지만 육사는 30%고 1차 배수에 들어가면은 어때요? 일단은 1차 합격을 1차 성적을 합산하지 않죠.
다만 2차가 안 되면 소용없죠. 너싱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 일반 우수전형이 40%고, 그 다음에 이제 4%로 해서 이제 어때요? 자, 한마디로 우주, 신기술 전형. 이건 조정 분야가 아니 비조정 분야 4%를 갖다 새로 신설했죠. 자연계가 70%고, 그 다음에 인문계 30%입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건 이제 어떻게 됐든 금년도에 공사가 획기적인, 일종의 선발 전형의 어떤 그 변화가 있었다는 거, 뭐 내용에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다만 학교장 추천 전형일 때 천점 만점 중에 650점 면접이죠. 이 면접 페이스가 바로 어때요? 지원 동기서가 모태가 되고 이것이 바로 시드가 되어서 여러분 면접 평가를 합니다. 그죠? 근데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일단은 어때 안 됐어. 그럼 30%면 일반 전형으로 2월이 되죠? 그때도 면접에 450점. 종합선발 수능까지 들어가지만 450점. 참고로. 5명이 학교장 추천 받는데, 어쨌든 졸업생, 재학생 관계없이 그러니까요. 역시 이제 체력 검정은 세종은 똑같죠? 자, 공사 지원 동기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지원 동기, 노력. 어떤 상관생도 장교가 되고 싶으니 계획 포부, 그죠? 해군사관학교하고 똑같습니다. 6사 1, 2번이 합성이 된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사처럼 말이죠. 구체적인 사례로서 본인의 어떤 동기, 꿈을 가지게 된 계기, 그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토론,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 우주 신기술 전문 인력에 대한 관심도, 그죠? 특히 이제 이과생들이 70%이기 때문에 과학 과목 있죠? 배운 그런 것들을 좀, 뭐, 물리대에서 물리 같은 활용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공사 합격 사례죠. 일반 항목. 어때요? 자, 한마디로, 오블리스 노블리제, 그죠? 자, 우연히 SK기구 회장의 딸이 학사장교, 해군 학사장교라가지고 소말리아에게 파견됐다는 그 뉴스를 접했죠. 뉴스입니다. 뉴스. 그렇죠? 간접 체험이야.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일종의 영국의 왕실의 어떤 자녀들이 어때요? 일단은 군에 의무 복무한다. 노블리스 오블리지 이런 걸 보면서 본인도 몸소,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봤죠? 미라클 작전, 아프가니스탄에서 390여 명의 아프간 주민들을 좀 뭐 협력자들 갖다 우리 수송기로 이송했다는 작전. 올해는 어찌됐든 수단에서 어때요? 군벌끼리 이제 싸움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프라미싱 작전이 공군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 사관에서 리더십, 체력, 영어, 그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래서 비행력과 항공무기 체계 등의 전공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싶다. 그죠? 본인이 공사 들어가서 공부할 계획. 그 다음 포부. 자, 수송기 장교가 되고 싶다. 오케이? 공군 급이나 또는 대통령 이래가지고 장교가 얼마나 좋습니까? 응? 미래 포부니까. 또 다른 일본 학교에서 사례죠? 제주항공 우주박물관을 방문했다. 팬텀기, 그죠? 무스탕 수송기 전시된 걸 보고 어때요? 직접 탑승도 해봤다. 이러면 조종사의 꿈을 길렀다. 체험이죠. 자, 그다음에 드론 모형을 과학상대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직접 제작도 해보았다. 그 말이야, 그죠? 학교 자율 동아리도 직접 개설돼 있대, 동아리 부장돼 있대, 항공지도 공유했대, 그죠? 역사관 교관 기념 가족 동의 독립 기념관도 가봤대, 전쟁 기념관도 가봤대, 체력 단련도 열심히 했대, 그죠? 새벽에 일어나서 피트니스 클럽도 다녔대, 그죠? 근력을 키웠다는 거야. 자, 이번 성장 배경, 가치관 분야 똑같습니다. 해군사관학교가 어려움 극복해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죠? 이번 문화의 경우도 자연스럽게 친인척 또는 주변 부모님, 그죠? 친구들 이런 관계, 또는 군 관계에 대한 분이 있으면 주변에 조언을 얻어서 말이죠. 최근에 생긴 가치관 질문 경우 자신을 표현하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겠죠. 자, 합격생의 사례입니다. 모범적 용감한 아버지라는 승부역강한 어머니 사이에 성장했다. 어때요? 북경 국제학교 아무래도 외국 생활을 했군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언어가 막혀가지고 힘들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힘들어서 주눅이 들었는데 점차적으로 어때요? 일단 운동을 했어. 운동을 하면서 어때요? 나름대로 마음의 어떤 그 뭐랄까? 강건함을 길렀어. 그죠? 담력을 기르다 보니까 저절로 이겨냈다. 그죠? 자신이 어려웠던 거, 내성적인 성격이 변하면서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공군사관학교에 어때요? 입교해서 반드시 공군조종사가 되는 꿈을 가지게 됐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죠? 아버지의 영향. 초등 시절에 이사를 자주 갔단 말이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낯선 환경에서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지만 어때요? 아버지가 저와 함께 운동을 자주 해주시면서 자신의 소소한 삶, 그죠? 그러면서 동아리를 결성을 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공학적인 어때 동아리를 만들고 그러면서 저절로 어때요? 어때요? 저 스스로도 이제는 자 친구들끼리 그죠? 사교성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연히 공사에 관심을 가지고 공군 생도들이 소개했던 공사 10분 아까 나왔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죠? 일종의 바로 내 가치관을 삼기 위해서 너는 다짐을 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사가 이렇게 이제 일단 작년에 지원 동기서부터 이제 면접을 치렀던 건데 올해 면접 비중이 워낙 크죠? 품성, 가치관, 공동체의식, 시민의식, 애국심, 국가안보관, 지원 동기, 학교 생활, 외적 자세 등 평가, 심리, 인성검사 이런 걸, 그 다음에 심층 면접 있죠? 개인별로. 공사가 면접이 아주 치밀합니다.
자, 참고로 그래서 일단은 지연 동기서가 모토가 되면서 어떤 상황을 주고 또 면접하는 경우 공사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까 봐도 우리 예비 공군대는 차관장이 직접 정하기 때문에 효과를 많이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관우사관학교죠. 국간사. 자, 국간사 비전과 그 다음에 어떻게 포부, 어떻게 장교의 길 이런 것들은 저하고 우리 유홍선 사관연구소장이 별도로, 그죠? 별도로 아주 심도 있게 사관학교 국간사 있죠? 지원 동기서 사례들 분석을 다 별도 영상으로 올려놔서 참고 확인해 보시고요. 지원 동기서 PI 설계학이죠? 67기 하리온에 입학. 하리온 하늘 아래 우리가 모여 온늘이 밝힌다는 줄여서 67기 올해 1학년입니다. 63기가 어때요? 졸업했죠? 진리 탐구 사랑의 실천 조국의 등불이 바로 국간사의 교훈이고 참고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자, 국군 간사가 올해 67기로 1학년에 입학할 때 어때요? 수석으로 입학한 수험생 생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스카이프 수교 출신입니다. 아주 그야말로 총명하고 능력이 의지 있는 생도입니다. 제 학원에서 꽤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결과를 이뤘는데 참고로 이런 결과가 이제는 여러분이 되겠다고 할 겁니다. 자, 국간사는 어때요? 크리미아 전쟁에 참 간호사로서 활동했던 바로 자 나이팅게일 그 희생정신 봉사정신이 바로 나이팅게일 어때요? 자 선서로 간호사로 간호사계로 임관한데 여러분 당연히 선서하죠. 자 참고로 여러분 어때 선배가 된 제 43기로 임관했던 고 선효순 선생께서 어때요? 일종의 바로 환자 이송을 하고 자 뇌출혈 환자가 있는 병사를 갖다 이송을 하고 후송을 해서 종합병원 어때 입원시켜놓고 헬기 타고 후송을 하다가 헬기 추락이 돼 순직했던 그죠? 표본이 되는. 자, 대표적인 사례, 그죠? 고 선효선 소령의 경우.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따서 선효선상 또 생겼잖아요, 그죠? 간호 분야에서. 자, 그런 것들, 이런 것 참, 여러분들 말이죠. 터치해가지고 한번 좀 지원 등기사. 그리고 이제, 어때요? 국가사 생도들이 좀, 읽고 있었다는 보이지 않는 차이라는 도서 같은 책도, 그죠? 졸업 후에는 말이죠. 당연히 어때요? 육해 공군, 어때요? 간호장교로서. 간호장교는 의사와 그 다음에 간호사, 일반 간호사의 역할의 중간 점이제라고 보면 됩니다. 외국 간호장교 경우에 따라서는 어때요? 군의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커다하죠. 왜 군의관이 모자라니까, 그죠? 그래서 이 국간사는 주로 의료 지식과 아울러서 말이죠. 일반, 사회에서 관련된 그 심리학이랄까 또는 군 간호장교가 되면 어때요? 많은 병사들을 심리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또는 어때요? 자, 병원에 입원한 병사들 또는 군 간부들, 그네들의 어떤 경우를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줘야 되잖아요. 물론 의술, 또는 간호사를 통해서 우주적인 치료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 배우는 과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죠? 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진리탐구 사랑의 실천 조개 등불이 바로 국간사의 교훈으로서 말이죠. 어때요? 국간사의 동그라미는 인류에다 지팡이는 의료상징 뱀은 지혜의 상징 국방부만 크고 국방부 직할이죠. 국간 간호사이라는 거 그죠? 자주색은 학교의 상징색인데 생명의 존엄 고귀합니다. 참고로 자, 어쨌든 말이죠. 국간사는 학교장 추천이 50%고, 학교장 추천의 지금까지는 1차 시험 합격자에는 학교 2명씩. 근데 금년도 변화가 있는 게 학교장 추천의 이제는 1차 시험 전에, 어때, 서류 원서 끝나고 접수 끝나고 바로, 그죠? 여러분 지원동에서 이제 원서 낼 때 발언 당연히 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국간사가 이제 어때, 학교장 추천 2명에서 올해 4명으로 재학생 3명, 졸업생 1명 해가지고, 그리고 1차 발표를 어때요? 자, 정원에 바로 어때요? 자, 두 배수로 뽑겠다. 그랬습니다. 체력검정 세 종목, 회사 공사처는 변동이 없죠. 체력검정은 64만 다섯 종목으로.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일단 됐고. 자, 일단은 말이죠. 자, 면접이 워낙 비중이 크죠? 학교장 정원이 50%입니다. 우선 선발 미리 뽑죠. 수능 없이. 면접 비중이.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우수 해가지고, 일반 우선에 바로 10%는 학추가 없는 경우죠. 우선 선발. 이때도 이제 면접 비중이 높습니다. 종합 선발은 40%죠. 참고로. 자, 일단은 뭐 1박 2일로 면접을 하는데, 이나차나, 그죠? 이나차나. 9월 10일부터 9월 28일 면접이 이루어지죠? 자, 그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바로 지원 통계서 항목이 3개다. 한 항목당 500에서 1000자입니다만은. 1번에 보니까 지원 동기, 노력, 그죠? 생동, 간호장에서 진로 계획과 포부. 그러니까 1번은 어때요? 일종의 바로 공사나 회사나 국간사나 비슷하죠? 육사 두 개가 합성이 된 케이스. 그런 준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준거는 비슷해요. 그죠? 비슷하기 때문에. 자, 이 학생의 경우는 어때요? 일반 항목을 어때요? 할머니, 그죠? 전쟁의 참상, 할머니로부터. 그러면서 간호장의 꿈은 이때 가지게 되었다. 그죠? 이때. 그 다음에 역사 체험 탐방. 자, 그러면서 어때요? 본인도 군대 체험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자, 경계 근무를 서보기도 하고 포복도 해봤다. 이런 경험. 경험이죠, 경험. 바로 어때 본인이 했던 진로와 관계된 탐색 활동을 쓰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간호에 대한 지식이 없고, 간호사가 말하는 간호사란 책을 읽었다. 도서. 그죠?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성격, 그죠? 성격. 의지, 로망, 비전, 포부죠? 그 다음 중학교 때 어때요? 할머니께서 암투병 생활을 했다. 자연스럽게 병원을 많이 출입하면서 간호사님들이 어떤 의사분들의 역할을 보면서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나 와닿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연스럽게 어때요? 자, 아마도 군인, 그 중에서 국간사에 대한 어떤 생각 가지게 되었죠? 근데 천안의 연평해전 같은 바로 북한의 도발을 우연히 접했다. 그죠? 그 다음 한국 사람들도 수많은 외세 제휴 다 접했다. 그 다음에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과 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얘기죠? 간호학과 선배님과 만나가지고 간호대학 개학, 그죠? 이게 간호 관련된 분야로 갔어. 그죠? 자, 그러면서 어때요? 붕대 감는 법,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실습도 해봤다. 그죠? 국가 이상한 국민들. 자, 그런데 딱 동기가 어때요? 코로나19 터졌을 때 대구에서 국간사 생도들이 이분과는 조금 빨리 해서 현장에, 그죠? 코로나 현장에, 재난 현장에서 파견된 뉴스를 보고 국간사로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죠? 자, 같이 가면 아주 힘들었던 점, 어떻게 극복했는가, 변화된 점, 어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해군사관학교 공사, 육사, 어때요? 저 회사, 이번하고 똑같죠? 중과 접근하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캐나다의 초등학교, 중학교 되면서 뭔가 낯설었다. 워낙 장벽에 큰 스트레스가 많았더라. 그죠? 아버지께서 못할 게 없다. 자신감을 줬다. 그래서 극복을 해서, 코로나와 같은 국제 재난의 극복을 이바지하는 간호장교와 꿈을 가지게 되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아버지, 그 입학 직장 대변인 전학을 마주 다녔다. 친구들하고 힘들었다. 빨간 머리에는 책을 읽었다. 아버지가 사주셨다. 그러면서 어때요? 이 책을 통해서 나름대로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도서 활동이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자, 고등학교 친구들의 추천으로 학급 위험선거에 도전했다. 1년간 학급을 주도했다. 리더십을 빌렸다.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자, 공동체 관련 경험이죠. 나눔, 배려, 봉사, 타인과 공동체 경험, 이런 거 배운 점이죠. 이거 마찬가지로 어때요? 공동체 관련된 거니까 동아리 활동, 축제 경험, 조별 프로젝트 경험, 그죠? 이런 것들. 또는 가능한 동아리 활동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구체성이 좀 필요한 거죠. 참고로. 자, 합격생 사례입니다. 자, 단합. 단합. 생기가 넘쳤다. 그죠? 친구들의 가교역할을 자처했다. 응? 이번에 친구들보다 위에 서 있는 거니 그들의 대변인 중재자 생기고 마음에 소리 암 설치를 했다. 만입도 제도 같은 제도에 도입을 했다. 내가 어때요? 학급 반장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실행했던 거 있죠? 한마디로 희생정신을 가지고 어때 반장 역할을 했다. 진정성 노력. 그다음 또 하나 스포츠. 체육대회 도우미 지원했다. 오케이? 체육대회가 진행할 때 도우미로서 도와줬다. 그죠? 참고로 이런 역할들. 학생 두 번째. 한마디로 학교에서 학습부로 활동했다. 학급원들의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했다. 코로나19 학습공익 최소화하기 위해서 온라인 독서실을 운영했다. 아유 좋네요. 얼마나 좋습니까? 온라인 독서실을 운영했다. 도서위원 활동하며 학급 친구들의 양질의 독서를 위해서 노력했다. 독서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 착중이 조금이나마 독서 동안 도움주고 싶어서 독서 감상문 대회 등을 학급 내에서 개최했다. 학급 내에서 소소한 거죠. 자율학습 반장을 했다. 자, 아무튼 말이죠. 독서 분위기 조성을 했고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다. 학급에 어때 단합에 기여를 했다.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자 결심했다. 이런 겁니다. 자, 국간사 2차 면접에서도 있죠. 지원 동기, 외적 영향, 국가간 안보관, 그죠? 생활 기록부, 지원 동기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명기해놨잖아요. 국가간 안보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때요? 책임감, 도덕성, 지금 항목 3개 봤죠? 지원 동기, 그 다음에 했죠? 진로 계획 포부, 어때요? 더욱더 어때요? 윤리관에서 요구되는 게 바로 국간사, 간호사관학교라는 걸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은. 자, 6회 공 국간사 쭉 하니 말이죠. 일단은 전체적인 어때요? 여러분이 사관학교별로 가져야 되는 어떤, 뭐랄까, 로드맵. 그 다음 관심상 팩트 체크할 거 있죠? 중요한 것만 핵심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면서 어때요? 합격생들의 지원도 사례까지 받고 작년에 실제로 면접이 어떤 버전으로 이루어지는 거 확인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글쎄, 나는 뭐랄까, 저기 관계 없는데, 한번 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죠? 그,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 작년까지는 이제 어때요? 군사안보 지원사령부였죠? 방첩사령부입니다만은, 4개 항목에 이제 짤막한 자기소개서를 1차 합격하고 나면 이제 입력을 해야 돼요. 거기다 방첩사령부에다. 가정 및 성장환경, 모든 대한민국 간부들, 군 간부들이 이 항목 똑같은 거 입력을 합니다. 방첩사령부죠? 가정 및 성장환경, 성장 과정의 학교 생활 동아리 활동, 학생의 경험 봉사 활동 등, 자아 표현, 성격, 국가간 안보관, 좌우명 가치관 등,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및 비전 포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지원 동기서 맥락이, 나중엔 방첩사령 입력하는 있죠? 4개 항목과 이 버전이 거의 맥락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있죠? 일단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일단은 1차 시험 7월 29일 합격 시험 보는 게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치, 스카이프 교육 대치동부는 서초방배원에서 있죠. 6월 종합강제하고 7월 파이널 있죠. 파이널 중에 파이널. 아주 그야말로 자체 개발한 모의고사 있죠. 국어, 영어 30문제 50분.
그 다음에 어때요? 수학 3주년비 100분 자체 개발화 프로그램 가지고 여러분 가열차게 7월 2주에 합격을 하고요. 하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되면 1차 발표가 되면 몇 배수 되잖아요. 하고 나면 저희가 8월 19일부터 실제 면접, 아까 우리 예비역 대령들, 그죠? 최고 대한민국 최고의 사관학교 입시 면접에 전문가들이고 사관 출신에다가 군생활 간부생활 대령급으로 활동을 했고 지금 군인으로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죠. 이분 이제 전역을 하고 저희 아카데미에서 꽤 많은 여러분의 선배를 합격을 시켜왔습니다. 자, 육군은 육군, 육군, 육사는 육사, 해산은 해사, 공사는 공사, 공사는 공사, 해산은 해사, 국간사는 이제 우리 대령분들이 이제 같이 연합해서 하는 건데, 아까보다 국간사 수석 입학 학생도 어때요? 우리 대령분들한테 직접 면접을 통해서 합격을 했던, 그래서 결과가 있었던 그렇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1차가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죠. 지원동기서 입력 안 하면 어때요? 일단 여러분들 뭐 수험표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스카이 입시교육에서 1차 완벽하게 준비하고, 파이널. 그 다음에 아울러 2차 면접 8월 19일부터입니다. 개인별로 면접 일정 적장 전까지 그렇게 하시고 유튜브나 그 다음에 지금 홈페이지 공지된 내용 이런 것들 자세히 보시면서 좋은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그 출발점이 바로 지원 동기서 입력입니다. 6월 16일부터 원서내는 거. 학교장 추천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지원 동기서는 거듭력입니다. 수강생에 한해서 무료로, 그죠? 자, 일단은 컨설팅 해주는 거니까 여기 제공한 이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큰 팁을 얻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어때요? 아카데미의 원장으로서 또는 교육원장으로서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1차 시험 국어를 책임지면서 지원동기서 참사까지 멘토링 해주면서 면접까지도 우리 대령들하고 함께 여러분의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합격될 겁니다. 자, 저희와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자, 충성 필승.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